한국 축구의 열정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2021 하면서 어떻게 보면 관중들이 같이 관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죠. 자, 인석환 선수. 선수죠. 역시 인석환 선수가 롱킥이 좋아요. 자, 인석환 선수의 패스를 받고 크로스 올려줬어요. 야, 이게. 자, 코너킥 이어집니다. 자, 손민우 올렸어요. 헤더! 전반전 8분 유재호가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는 1-0입니다. 청주 FC가 지난 라운드 맞대결,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프리킥 상황에서,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골을 넣었었는데, 네. 지금도 이 손민우 선수의 코너킥을 올려줬고, 이 유재우 선수가 워낙 높이가 좋거든요. 그렇죠. 야, 유재우 선수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세리머니까지. 자, 지금 자, 잘라 들어갔어요. 굉장히 잘 돌려놨어요. 자, 유재우 선수가 또 저희가 경기 후에 알아봐야겠지만, 네. 지금 굉장히 익살스러운 베베토 세리머니죠. 뭐 좋은 네.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저도 그런 것 같아서. 네. 네. 자, 지금 네. 장면이죠. 자, 어느 쪽을 좀 가리킨 이후에 베베토 세레모니를 가져갔거든요. 아마 와이프가 네. 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너킥입니다. 자, 이제 승 짧게 줬어요. 내줬고요. 손민우가 연결해 시켜줍니다. 지금 발사 중인데요. 지금! 최종! 네, 몸을 날리면서 자, 준비된 어떤 세트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와, 지금 청주FC가 완전히 준비해온 플레이였고, 이야, 이게 연결만 됐으면 정말 그림 같은 장면이 한 차례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설도 황씨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한 명을 빼먹었는데요. 황보관 네. 선수를 빼먹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올려줬고요. 뒤쪽에서 헤더! 조금 빗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황씨인데 저희가 이름 안 읽어드린 선수 있으면 네.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황씨 축구 선수가 많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자, 또 임팩트를 정확하게 가져가지 못했던 이성현 선수죠. 자, 이성현 선수는 능력이 또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주 시민 축구단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자, 박스 안쪽 헤더. 오! 지금은 옆그물이었죠? 약간 재밌는 장면이에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장면이죠?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한 또 이태민 선수가 한 차례 본인의 이 피지컬을 활용한 또 많이 보여줬죠. 자, 일단은 볼 차단됐습니다. 빠져나옵니다. 자, 이거예요. 자, 좋아요. 속도로 이어가야죠. 자, 이거 반대편. 아, 자, 지금은 일단은 일단 연결됐습니다. 자, 여기서 때려야죠. 빠른 슈팅. 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장성준 선수였어요. 지금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정말 좋은 공격 흐름이 한 차례 나왔는데 네. 이 반대편 전환 패스가 조금 더 길게 측면으로 열어주는 패스가 연결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일단 들지만 이 정성준 선수의 슈팅까지 연결되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고무적입니다. 아, 그리고 네, 지금은 옐로우 카드 한 장과 바꾼 거죠. 그렇죠. 야, 이동현 선수 진짜 빠르네요. 자, 정말 빠른 스피드를 시즌 초반부터 보여줬거든요. 네, 이 선수 발에 모터도 한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패스가 네. 좀 약했어요. 짧게 줬어요. 짧게 줬고요. 다시 한번 왼쪽 측면으로 돌려줍니다. 박동훈. 자, 올렸어요. 날카롭게 올라옵니다. 뒤쪽! 자, 지금 각도상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 이태민 선수의 머리를 노리는 공격 패턴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양주시민 축구단이에요. 네. 이야, 지금도 이태민 선수 조금만 공이 낮았다면은 연결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스타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브로타도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한 자원이고 그렇죠. 모든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죠. 자, 빠져나갔습니다. 이동현인데요. 이동현! 발사죠! 슈팅! 골! 이동현이 오늘 선발 출장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스코어는 2-0입니다. 이동현 이렇게 되면 시즌 두 번째 득점 드디어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동현 선수가 오늘 서원상 감독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동안 이동현 선수가 아무래도 공격수로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해서 마음고생이 들었을 텐데 지금도 한승욱 선수의 왼발 패스 보세요. 자, 이 패스가 완벽했고요. 아, 네. 피니시까지 완전 멋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던 이동현 선수였습니다. 이동현 선수의 스피드를 살리기에 적절한 뒷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양주시민 축구단이 후반전에 이 이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이 두 선수가 골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후반전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슈퍼소닉입니다. 자, 손민우의
코너킥 짧게 내줍니다. 이번에 짧게 줬고요. 오, 잘 돌아섰어요. 올라슈팅! 오!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오, 지금도 약속된 플레이가 나온 청주 FC. 그렇죠. 자, 지금은 굉장히 잘 때린 슈팅이었거든요. 강영준 선수의 센스 있는 볼 흘리기 컨트롤이죠. 자, 박청유의 슈퍼 세이브. 강영종이 보기 좋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재승. 오, 연결됐습니다. 중앙인데요. 자, 오른쪽 빼줬고요. 열렸어요. 이번엔 강영종이 오른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비가 헤더! 슛! 우와! 우와! 골이 들어갑니다. 자, 한승욱 선수의 골인데요. 한승욱 선수 제가 왼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캐논 슈팅 보여줍니다. 아, 왼발에 걸리면 여지없다고 황병철 해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지금은 완벽한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저는 왼발로 킥한 거 보고 사실 등번호 안 봤는데 네. 이거 한승욱이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지금 하이라이트 필름이 하나 더 정립이 됐거든요. 야, 캐논 슈터예요. 지금 보세요. 왼발 완벽하게 카메라가 따라가기 힘든 스피드로 넣었어요. 자,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승욱 선수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스코어 3대0으로 청주FC가 앞서갑니다. 아, 청주FC가 오히려 먼저 또 득점을 기록하면서 한 골 더 달아나면서 이제는 양주심이 입장에서는 아, 약간은 네.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때려보는 거죠. 자, 터치가 길었습니다. 지금도? 오, 패스도 연결이 됐네요. 지금도? 오, 아주!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야, 오늘 강영중 선수는 포지션이 어딘가요? 그렇죠. 강영중 선수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강영종 선수 왼편, 오른편, 중원 가리지 않고 지금 모든 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야, 와, 지금 투터치였어요. 네. 심지어 그냥 힐킥이 아니었고요. 네. 때문에 그렇죠. 어필하는 것은 좋지만 카드 받지 않는 선에서 어필해야겠죠. 자, 박성배 감독 역시 뭐 현역 시절에 굉장히 투지 있는 플레이를 펼쳤던 감독으로 아, 선수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 아, 오, 팔에 네.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 장면을 두고 제가 봤을 때는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결국은 옐로우 카드 받네요. 자, 박성배 감독에게도 옐로우 카드가 발급이 됐죠. 좀 생각이 나요. 자, 리즈 유나이티드요. 네, 리즈 유나이티드가 정말 닭공팀이거든요. 자,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죠. 지금도 네. 후방에서의 패스가 워낙 좋았고 이동현 선수의 스피드가 좋다 보니까 네. 저 사이 공간 찔러놨을 때 골키퍼 나오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죠. 공간 돌려놨고요. 지금도 수비가 패스의 길을 차단을 했습니다. 확실히 지금도 뒷공간 빠른 패스. 야, 이거. 자, 이동현의 멀티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4대0. 자, 지금도 이동현 선수의 완벽한 라인 브레이킹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 이동현 선수가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동현 선수가 전반 초반부터 많이 뛰어주면서 네. 사실 본인이 컨디션 좋다는 것은 네. 잘하네요. 그렇죠. 중앙 미드필더의 위치에서 경기를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잘 돌아서 인석환 선수 턴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오, 지금도 이동현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이동현 선수입니다. 와, 지금도 인석환 선수가 턴 동작이 굉장히 좋았고 네. 이동현 선수가 그 턴 보자마자 나 뛰어들어간다 그러고 그 라인 브레이킹 시도하자 보자마자 인석환 선수 기가 막히게 찔러줬거든요. 그렇죠. 지금 인석환의 패스도 기가 막혔습니다. 자, 인석환 선수 여기서 턴 보세요. 이야, 네. 턴 좋았고 너 뛰니? 올려줄게. 기가 막히죠. 자, 가슴 트래핑 이후에 지금 너무 왼발로 좋아요. 침착하게 마무리 지었던 이동현 선수입니다. 자, 헤트트릭을 기록했어요. 이동현 선수 이제는 득점량이 부족하다는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제가 알기로 팀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 팀은 아직 배가 고프고요. 네. 한 팀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지금도 빠졌어요. 온사이드예요. 자, 또 이동현인데요. 또 이동현. 패스 꺾어줬고요. 뒤쪽 골! 이재승마저 득점포를 가동을 시킵니다. 야, 오늘 이동현 선수 날이네요. 이재승 선수에게 완벽한 컷백을 내줬고 그렇죠. 이거 이재승 입장에서는 식은죽 먹기죠. 자,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던 청주FC 이제 스코어는 6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양주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경주 한수원에게 당했던 7대0 패배라는 아픈 기억이 좀 생각이 나요. 네. 이동현 선수가 완전히 측면을 허물었고 이재승 선수 너무 쉽죠, 이거는. 자, 6골 모두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들어갔거든요.
청주FC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축구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하위권에서 단숨에 중상위권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네네. 이런